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큰 공간에서 시원하게 야외 스튜디오로 하는 방식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여러분 보시는 장면처럼 이런 공간에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이제 방송을 하시는 분이 한다면 지금 가상이든 실제 스튜디오든 간에 이런 방송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저런 것은 역사상 CN에서도 하지 못한, 어떤 데서도 하지 못한 것인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오퍼레이션을 서서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혼자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이 파워포인트의 내용처럼 이것은 우리가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셀프로 할 수 있는 기능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의미에서 프레젠테이션의 새로운 문화, 소위 그 웹상에서, 인터넷상에서 교실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공간이 되는 의미가 있다 하는 뜻에서, 앞으로 방송은 프레젠테이션이다. 방송은 방송국에서 방송국 밖에 있는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 그것이 그동안의 지상파다 혹은 공중파다, IPTV다 해서 그 미디어의 전송의 수단에 한계가 있었던 반면, 지금 우리는 놀랍게도 소위 인터넷을 통해서 이러한 강의실의 공간이 지금 여러분이 이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어느 공간에서나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스크린상에서 보는 것처럼 제 방에 이렇게 그 페인트를 잠깐 칠했습니다.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 바닥에는 이렇게 그림자가 있는 이런 그 소위 호리전트, 영어는 호라이즌트인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이런 코너를 만드는 건 호라이즌트인데, 이제 그런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서 이렇게 조그만 공간도 큰 공간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시원한 공간에서 여러분이 수업을 하는, 그래서 학생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큰 공간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또 선생님 얼굴이 이렇게 크게 들어가서 더 크게도 할 수 있죠. 지금 요 기술은 저희가 이제 4K 카메라를 여기다 넣어서 이 4K로 선생님을 더 확대해도 되게, 그러나 방송은 2K, 우리 핸드폰들이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의 교실을 보이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그 시원한 공간에서 학생들도 시원하게 야외에서 바닷가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을 설명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비대면 학생들이 여기 있는데, 비대면 학생들이 이제 대면 학생, 이쪽에 대면 학생과 비대면 학생이 같이 있는 공간에서 수업을 하게 되는 그러한 공간을 우리는 이 대면 비대면의 하이브리드 교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이 방송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이 기술들은 소위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교실 안에서 수업을 하면, 그것이 원격지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방송 장비들을 쓰고 하고 있지만, 이제는 이것이 강사가 그냥 강의하는 장치로 사용하게 되는 새로운 다림의 특허 기술로 이것이 이제는 방송 전문가 없이도 이렇게 멋진 강의를 할 수 있다. 이제는 4G, 5G 스마트폰이 그 속에서 교실과 선생님과 강의실 같이 나오는 그러한 강의실, 그러한 공간, 거기를 우리는 새로운 교실로 정의한다고 보면, 스마트 교실은 정확하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또 즉 정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실도 학생들이 같이 보는 공간의 공유 교실이 되고, 또 그 교실이 스마트 교실로 되는 컨셉의 내용을 지금 여러 교수님들하고 함께 이야기도 하고 토의도 하고, 또 대구의 임 교수님 같이 이런 공유 교실에 여러 가지 연구하시는 분의 기술을 상의해서 지금 어떻게 하면 정말로 교실에 가지 않아도, 또 멀리 떨어진 대학간에도 이런 수업이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대면 학생과 비대면 학생이 함께 있는 교실과 이 선생님 칠판이 같이 있는 공간, 그러한 공간 속에서 어떻게 수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원격 교실과 또 스마트 교실이 함께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를 하고 교실 안에서도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대면 학생이 대면 학생을 같이 마주보게 되고 선생님 강의가 함께 나누는 그런 교실을 만들어내는데 지금 여러분은 세계에서 어쩌면 처처로 선생님이 포인터만에 의해서 이렇게 어려운 스위처 믹서 장면들을 전환시키는 교실을 만들므로써 지금 여러 대학들이 이제 이 기술을 적용하고 사용하면서 또 많은 피드백을 하면 더 좋은 내용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림에서는 이 노트북만으로도 충분히 그 강의를 원격으로 보내는 방식이 있다. 그래서 200, 300, 400 버전, 저는 지금 5000 버전으로 좀 아주 그 방송국보다 더 방송국 같은 장면을 하고 있다고 보면 노트북으로도 할 수 있는 노트북 안에 방송국이 있어서 거기서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들이 있어서 이렇게 선생님의 일반 강의를 해도 원격지에서는 버추얼 강의가 나온다. 그런데 이번에 9월 달에는 저희가 그동안에 카이스트나 또 여러 교수님들하고 연구를 해서 선생님이 강의하면 이 노트북을 작동하는 사람이 없어도 그렇게 방송이 만들어지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번 9월 전시회 그것을 보이도록 할 것이고 그동안에 우리가 항상 방송의 감초, 방송국은 스위처가 있어야 돼. 스위처를 써서 이렇게 스위칭, A카메라, B카메라 장면을 변화시키는데 지금 여러분 보는 이 장면은 스위처로 할 수 없는 또 어떠한 비디오 이펙터로도 할 수 없는 또 그것을 마음대로 스튜디오를 꾸미고 하는 모든 장비나 장치가 선생님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또 놀라운 기술들이 포함되어져 있음으로써 이제 여러분이 있는 제가 있는 이런 방처럼 이런 공간에서 제 사무실입니다만 이 공간에서 그냥 선생님이 움직이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더라도 제 앞에 있는 장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나누어지는 그래서 이런 스위처를 쓰지 않아도 우리가 방송을 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복잡한 장비, 고가의 장비에 많은 사람의 인력이 있어야만 됐던 방송은 셀프, 1인, 자동 방송에 의해서도 KBS, MBC 이상의 방송, 거기서도 할 수 없는 새로운 방송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감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1인 스튜디오, 카이스트에 있는 지난번 조선일보인가 어디 그 기사를 보니까 사진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인용하고 있는데 총장님께 직접 이걸 써서 그 기자간담회 하는 모습이나 저희 회사에서 학회 행사를 하고 있는 거나 또 어느 공유 교실은 아니지만 여기 초등학교에서도 이렇게 스크린을 많이 놔서 다른 교실이 함께 보는 것을 한다거나 하는 것에 사용할 수 있는 쉬운 솔루션으로 200, 300, 400 제품이 있고 또 방송국같이 이렇게 멋진 스튜디오 여러 명이 대담이나 토론도 할 수 있는 대규모에서도 전문가 없이 선생님들이나 혹은 학생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ISO 5000, 7000 시리즈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200으로 저희 다림에서 지금 크로마키가 있든 없든 우리 화상회의 공간이든 혹은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노트북으로 또 이런 서버로 구성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고 이동식으로 이렇게 노트북을 하는 것도 만들어서 멋진 장면으로 여러분들이 방송을 할 수 있게 해서 좀 간단한 200, 조금 더 기능이 많은 300, 또 아주 프로페셔널한 원격 수업이 되는 400까지를 다 만들어서 공급해 드리는 그러한 방송 문화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방송국을 시설하는 데 들어가는 케이블링, 와이어링, 마이크로폰, 카메라 배치 등을 다 일체로 만들어내는 소위 통합 방송국, 노트북과 카메라와 오디오 믹서와 스피커를 통합시키고 또 작은 공간의 스튜디오를 만들 때는 공사 없이 이런 곳에서 할 수 있게끔도 하고 또 1평, 2평밖에 안 되는 공간이나 교실에는 이런 데스크로, 회의실에는 이런 스튜디오를 넣어서 만들 수 있게끔 하는 다양한 걸 만들므로써 다림은 이제 방송국이 더 이상 스테이션이 아니다. 브로드캐스트 스테이션에 스튜디오가 있고 TD, PD가 있고 거기에 작가가 있어가지고 아나운서 역할을 선생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PD 역할도 TD 역할도 강의를 할 때 학생이 어떤 걸 보고 싶어 하는 거를 선생님이 매니징할 수 있는 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드디어 교실이 열리는 마켓
방송실 같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나오는 방송은 이제 녹화돼서 LMS로 올라가고 라이브를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공간을 연결하는 LMS와 과거에 무드를 썼지만 지금은 이제 저희가 오픈 EDX LMS를 공급해드리기 때문에 최첨단 직관적 LMS를 통하고 또 줌을 쓰지만 줌에서 갖고 있는 여러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림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쪽에 여기 지금 자막을 잠깐 지워서 보면은 이 줌을 쓰지 않아도 우리의 기술로 만든 아이스튜디오 미팅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는 원격지 교실과의 교류와 또 한 번 한 강의는 LMS로 수업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의 교육의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한 교실들이 우리는 드디어 여러분 선생님에 의해서 모든 교실에서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그것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수업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림은 여기 KTX 앞에 오시면은 누구나 걸어서 올 수 있는 KTS 광명역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수업도 해보고 강의도 해보고 정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쉽게 되는 교육과 방송의 문화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있는 것인가를 확인해 보시고 이 정말 흥미진진한 이 5G 시대에 여러분의 정보를 온 세상이 공유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음 세대까지 그 내용들이 소중한 컨텐츠로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간단한 라이브 쇼를 혼자서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